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뭐 교수님들 중에도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어렵고 이 온 우주의 이치가 딱 드러나 있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부처님이 참 대단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뭐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고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설을 하셨죠. 보세요.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이것과 저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이게 있어야만 반드시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는 소리거든요. 불이법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 우리는 여기 내가 있지 바깥에 세상이 있지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저것과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하나다라는 상을 내니까 둘이 아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법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있어요.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일 뿐이다. 일불승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이다. 또 일심 한마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써요. 그런데 하나다라는 얘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모양을 짓고 그 모양으로 법을 취하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런 표현은 이제 조금 불이법보다는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란 얘기네 하고 결론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아닐 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규정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어요. 무인도에 혼자서 막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버려져서 혼자서 컸다면 자기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왜 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을 것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는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인도에 남자가 혼자 딱 떨어져 있는데 본인이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한 명의 여자가 이렇게 무인도에 딱 떨어졌다. 그럼 이제 난생 처음으로 여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름을 붙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 이런 성별이라는 게 있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남자는 남자라는 어떤 실체는 없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여자가 있을 때 남자도 있고 남자가 있을 때 여자도 있고 동시생 동시멸이죠. 같이 인연 따라 남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여자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텅 비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질 수 없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순간 여기 이제 나는 가난한 상대적인 가난이 생겨날 뿐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는데 부자라고 누군가를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구별해서 저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순간 나는 가난해질 뿐이지 본래는 부자 가난이 없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본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저 사람은 잘났다라는 상을 만들 때 못났다는 내가 만들어질 뿐이죠. 난 능력 있고 능력 없는 것도 없고요.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고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비유를 드는 것처럼 이것은 이거 자체로 그냥 이럴 뿐이죠. 이럴 뿐이지 이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뿐이죠.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옆에 인연이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갑자기 길어져요. 이 짧은 것이 이렇게 두 개가 갑자기 분별이 되면 이것만을 가지고는 짧다 길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옆에 인연이 오는 거에 따라서 얘는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개념이 생겨나죠. 길다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또 전봇대 옆에서는 짧다라는 개념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공한데 공하여 텅 비어서 얘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인데 인연 따라 짧다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고 인연 따라 길다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누군가가 아니야, 걔는 길어. 이걸 길다려야지 이걸 어떻게 짧다고 할 수가 있어. 절대 짧을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길어. 이렇게 해서 그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누군가가 와서 그게 어떻게 길어, 짧지. 그렇게 얘기할 때막 화를 낼 겁니다. 너 말이 될 소리를 해라. 이건 길다라고 집착하고 고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길다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의 허망한 착각이죠. 원래 길고 짧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에 고집한 것일 뿐이잖아요. 이것처럼 공하죠. 텅 비어 있습니다. 길다라는 극단을 취해서도 안 되고 짧다라는 극단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길다고 해도 극단이고 짧다고 해도 극단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려면 길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안 돼요. 짧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안 되고 그냥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와 같이 길다거나 짧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이런 모든 둘로 나누는 분별들은 이와 같은.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길다거나 짧다라고 아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하잖아요. 의식. 이걸 안이비설신의 눈깊고 혐없듯이 바깥에는 색성향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만날 때에 만나자마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나서 즉 눈으로 보자마자 길다 혹은 짧다 또 소리를 듣자마자 새소리다, 고양이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죠. 그리고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코로 냄새 맡자마자 어떤 냄새다라고 분별하고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좋은 향기, 나쁜 향기 또 맛보자마자 맛있는 맛, 맛없는 맛 이렇게 분별한단 말이죠. 생각으로도 모든 것을 뭐 생각으로 분별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보자마자 접촉하자마자 곧바로 분별이 일어나서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분별해서 그거를 취하죠. 분별해서 그걸 취합니다. 그것은 취할 수가 없는데 분별될 수가 없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은 인생을 잘산 것도 아니고 못산 것도 아니고 나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견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판단 분별한 것을 옳다라고 규정 지어요. 나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나는 돈이 많다, 적다. 내 자식은 참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공부를 잘해, 못해, 성격이 어때. 내 남편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이래, 저래.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야, 살기 나쁜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치인은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야. 어떤 연예인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다 죄다 판단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요. 넌 틀렸고 난 옳아 이렇게.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예를 들어 정치인을 보고 저 정치인은 아주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또
내 남편을 보고 어떻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판단, 또 나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별로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짧아. 이건 절대 짧아. 이걸 길다고 하는 사람 내 앞에 나타나게만 해봐.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주겠어. 그 생각과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이걸 길다라고 해도 안 되고 짧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분별해서, 분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을 분별심이라 그래요. 이걸 불교 교리를 식이라 그래요. 식, 식. 안입이서신,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식.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 할 때 그 식. 이건 전부 다 식인데 식은 진실이 아니에요. 식이라는 건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죽비라고 아는 마음, 길다라고 아는 마음. 근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서만 그렇게 임시로 규정되었을 뿐, 인연 가합으로 그렇게 규정되었을 뿐 아니잖아요. 이걸 길다라고 하거나 짧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중생이잖아요. 이거 길다고 고집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개념들, 모든 가치들, 모든 규정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식입니다. 식이 아닌 것은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자마자 이게 꽃인지 알잖아요. 이게 책인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잘난지 못난지 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 단순한 사실조차 몰라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내가 크기가 큰지 작은지, 능력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임시로 그냥 남자라는 이름을 임시로 규정한, 임시로 우리 만든 거잖아요. 임시로 컵하고 이름을 임시로 붙인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곳에 우리가 그냥 규칙을 정해서. 그처럼 모든 의식은 전부 다 이와 같은 허망한 인연 따라 그렇게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 길다라고 인식되었을 뿐, 인연 따라 짧다라고 인식되었을 뿐, 인연 따라 부자라고 인식되었을 뿐, 분별 인연 따라 가난하다고 인식되었을 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착각이었다. 진실은 모를 뿐이었구나. 모르는 거구나. 왜냐면 안다고 여기면 그건 전부 다 분별에서만 아니까. 우리는 분별에서만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분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크다고 알려면 작은 게 있어야지만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 모든 분별이 그와 똑같다. 그래서 여기 연기법에 본다면 아니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혹시나 무거우니까 혹시 안 가져오시려면 안 가져 다니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그냥 다 설명해 드리거나 읽어 드리거나 할 거니까.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고 선이 생함으로 악이 생하고요. 선이 없으면 악이 없고 선이 멸하면 악도 멸합니다. 즉 선과 악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둘이 아닌 하나, 보리법의 관계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연기적으로만 생할 뿐, 생겨날 뿐. 연기적으로 생긴다는 건 인연 가합이라고 해서 가짜로 화합한 거다 이 소리이죠. 그래서 첫째,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이 연기법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들이 뭐 오온, 12처, 18계, 사성제, 삼법인 뭐 이런 뭐 다양한 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우선 첫째 보십시오. 이걸 이제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 그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좀 심하게 말하면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거 길다고 해도 틀렸고 짧다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길다고 해도 맞아요. 또 짧다고 해도 맞아요. 어떤 인연에선 맞고 어떤 인연에선 틀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연에선 다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괴로움이 생깁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파악한 의식이 옳다고 여기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나는
나는 이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돼.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고집해서 진급 못하면, 고집하면 진급 못하면 괴롭고, 진급하면 행복해요. 근데 진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진급 안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진급 못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나갔는데, 우여곡절 그때 식당을 차렸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야, 나는 공무원이 적성에 안 맞고, 이 식당 주인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너무 식당이 잘 돼가지고, 그 빌딩 전체를 샀다. 그 사람은 몰랐죠. 알지 못했죠. 안다고 여겼지만. 그 공무원 사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안다고 여겨서, 나는 여기서 진급해야 돼. 진급 안 하면 내 인생 끝이야. 이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집착했던 거죠. 근데 사실 집착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당신들 뭐 진급 안 됐고, 대학교 떨어졌고, 시험에 떨어졌고, 다양한 이제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럼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그냥 며칠을 막, 심지어는 막 1년, 2년을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요. 아, 나도 내가 이렇게 잘 풀릴 줄 몰랐는데요? 하면서 이제 딱 그간의 이야기들 해줘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듣고 보면 그분이 그렇게 풀릴 줄 몰랐다 보니까 그간에 한 2년, 3년 동안 머릿속에서 별의별 망상을 다 한 거예요. 난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난 어디서도 쓸모 없을 거야. 내가 어디 간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온갖 분별 망상으로 스스로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기를 수백, 수천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없었으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살았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고집을 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무슨 대학 이상은 가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 대접해줘야 돼. 나는 몇 살까지는 그래도 건강해야 돼. 무수히 많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난 이래야 돼 하는 거.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시기 만든 허망한 착각입니다. 자기 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입니다. 야, 나는 우리 정도면, 나 정도면 자동차를 뭐 얼마짜리 이상은 사야 몰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조만한 경차 몰고 다니면, 아이, 그게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 옛날 같았으면 뭐 자동차 처음 나올 때 같으면, 부산 시내 자동차 몇 대 안 될 때 같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경차보다도 훨씬 안 좋은 차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타면서 엄청 행복했을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무슨 벽돌장 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야, 어떻게 저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야, 정말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래서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그런 걸 안 들고 다니죠. 그때와 지금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차이. 한 생각 차이로 사실은 내가 생각으로 이 생각을 고집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하는 게 전부 다 의식이 만든 착각이에요. 분별이 만든 착각입니다. 그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저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연 따라 잠깐 이렇게 분별되고 저렇게 분별될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을 뿐이지.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과도한 집착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마음 공부하기가.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받아들이죠.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내 생각을 놔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내 고집이 크면. 근데 내 고집이 없으면 나는 모르지만 좀 뭐랄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유보적인 자세가 마음 공부할 땐 필요하다. 딱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딱 정하지 말고, 정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혹은 정한다 할지라도 임시야 하고 정하는 거예요.
즉 임시라고 생각하고 정하면 그렇게 정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돼도 괜찮아. 돼도 괜찮고 삶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난 지금은 난 이렇게 결정하고 이거대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그거대로 안 돼도 괜찮아. 왜? 이게 정말 옳은지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치 있잖아요. 우리가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분별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죽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만큼 죽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태어남은 축복이고 죽는 건 괴로움이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 만든 착각이에요. 분별이잖아요. 그거는 분별이에요. 죽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젊게 살아있어 보세요. 그게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죽을 때 빨리 죽거나 늦게 죽는 거, 빨리 죽으면 괴롭고 늦게 죽으면 안 괴롭다, 이거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분별입니다. 어차피 인연따라 생겨난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꽃은 빨리 폈다 빨리 지고요, 어떤 꽃은 늦게 폈다가 늦게 집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꽃이 왜, 매화가 왜 가장 먼저 피는지, 산수유가 왜 가장 먼저 피는지, 첫 축처럼 좀 늦게 피면 안 되나? 왜 그랬을까 하고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에 대한 의미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자기 식대로 판단해가지고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와서 내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왜 불어왔는지 의미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로서 그냥 자연이 인연 따라 불어왔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갈 뿐이고 비도 내릴 뿐이고 바람도 불어올 뿐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자기 생각이죠. 비가 오는 날은 내가 몸이 아플 거야. 혹은 비가 뭐 오면 재수가 없을 거야. 뭐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 앞두고 뭐 까마귀가 오니까 하기가 기분이 나빠.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전통, 문화 혹은 뭐 관습 내지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 속담 이렇게 내려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생각이고 의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 저도 이제 흰머리가 조금씩 나고 하니까 좀 덜한데 제가 20대, 30대 때 미신 뭐 이런 거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스님이 아직 젊어가지고 미신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 미신이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이렇다라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어라고 믿기 시작하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징크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징크스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일지유심조라고 마음법 유식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우주의 원리가 실체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은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징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징크스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징크스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그냥 텅 비어서 공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길고 짧다,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다 자기 생각이 만드는 의미로 내 인생을 규정하려 하는 것.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저거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뭔 큰일 앞두고 뭐 뭔 일이 조금 뭐가 유리가 하나 깨지면 그걸 뭐라 해야죠? 영화에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뭐라 해더라? 이게 하나 깨지면 이게 뭔가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일 났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 이 다 의식입니다. 전부 다 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이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식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낸 식이거나 미신 같은 거는 역사 속에서 이어온 집단이 만들었던 미신이죠. 집단적으로 믿으니까 그게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런 거 걸리지 말라는 측면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거기 저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미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인의 자세는 어떠냐면요. 스님이 이 법문을 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저 법문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법문을 한 이유는 이런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그 법문을 한 것이고 저 법문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집착을 깨주기 위해 그 법문을 하는 거예요. 미신, 뭐 징크스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노여놔라 하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 거기 구속돼 있으니까 거기 노여놔라고 하는 소리이지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는 아 그런 건 절대 없대. 일도 없어. 무조건 없어. 하고 그걸 내 머릿속에 규정해서 그걸 법칙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또 그렇다는 생각에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하죠.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어떻게든 규정하는 것은 중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내 의식이 만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규정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 일을 성공할 거야, 저 일을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연 가합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이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내가 인연 가합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뿐이야. 이게 절대 진실은 아니야 라는.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생각도 좋아요.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은 유보적인 자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야지만 반드시 좋아라는 건 내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그죠? 이 현실은 법계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부처예요? 삶이 진리고 이 우주가 진리고 우주 법계가 바로 법신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전체를 통째로 믿지 않고 삶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죠. 삶이 자신의 삶을 저절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애써야지만 이렇게 여러분 삶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저절로 살아왔어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삶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이때는 죽겠다 하면서 괴로워했고 이렇게 됐을 때 막 좋다고 막 행복해했고 예를 들어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두 명, 세 명, 네 명씩을 막 사귀어봤어요, 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근데 그것은 지금 보면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는 누구나 뭐 두 명, 세 명, 네 명 사귀다 헤어지다 이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지만 그냥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막 좋아서 죽는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상, 머릿속에 환상이 막 그려졌어요, 이미지로. 그랬다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는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막 바람은 아니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서 막 1박 2일로 여행 갔다 이러면 막 이게 제가 군인들 같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엄청 충격을 받고 막 정말 죽고 싶어 하고 막 진짜 옛날 같은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인생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삶으로서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는 이 정상적인 삶으로서 이어왔는데 여기 사로잡히면 이게 진짜 옳다라고 집착하면 이게 시기인 줄 알아서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는 그러니까 감정도 왔다가 가고 사랑해서 막 설레는 마음도 왔다가 가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왔다가 가고 누가 나를 욕해가지고 괴로운 마음도 왔다가 가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것일 뿐인데 그때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니까 그 의식이 정말 옳다고 집착해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괴로웠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괴로울 게 아니라 그냥 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일이 아니었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 이별을 몇 번씩 했었잖아요. 근데 나만 한 번도 못하고 살았어 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괴로워 죽겠는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린 다 알아요. 그게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삶이었던 거죠. 그냥 거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사랑에도 문제가 없었고 이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20대 때 막 성공하다가 그냥 확 실패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 20대 때 내가 어렵게 5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딱 투자했다가 말아먹고 오히려 빚을 한 1, 2천만 원 지게 됐어요. 그때는 막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나중에 50대, 60대 돼가지고 이제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막 예를 들어 몇 억, 뭐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대 때 그 경험이 그냥 재미났던 야, 인생의 좋은 추억거리이기도 하고 그게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우주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의식이 시기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삶이 즐겁고 괴로웠고 즐겁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왔었을 뿐이에요. 그냥 재미난 여행을 하면서 재미난 연극을 찍으면서 왔었을 뿐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일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고 자식이 대학을 못 가서 죽을 것 같고 남편과 이혼해서 죽을 것 같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죽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이렇게 막 드는 이유는 이게 정말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죽고 나면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업경대 속에 그냥 확 서 지나간다. 근데 이제 천상세계 이제 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라고 얘기할 때 다 같이 막 아주 천진난만하게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는 거죠. 왜? 이 생에서 괴로웠다는 얘기가 제일 큰 유머랍니다. 네.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좋거나 나빴다라는 건 자기 의식이 만든 분별이었죠. 이걸 가지고 길다라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집착하면 그건 자기 분별일 뿐이지 이게 진짜 긴 거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은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냥 이러할 뿐이지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타인들의 인생도 그냥 그러할 뿐이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과 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꽃이 소나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장미꽃이 자신은 화사한데 저 꽃다지 같은 작은 볼볼일 없는 꽃을 보고서는 우월감을 느끼지 않듯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인연 가합, 인연은 언제나 가짜로 화합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항상 나는 못났고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나는 잘났잖아요. 거짓으로 화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규정 짓고 그것이 옳다라고 집착해왔던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이었죠.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죠.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하면 나와 틀린 사람과 싸우는데, 싸우면서 막 탐심, 진심이 일어나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싶은 탐심,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화나는 진심이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쥘 필요가 없었구나, 쥘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치심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허망한 분별 망상이었구나를 아는 게 지혜, 반야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 전부 다 있는 이대로네, 그냥. 그냥, 여러분 이게 가만 보세요. 아, 이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기 부산 사는 분들은 보니까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요. 뭐 그런 집 안 가봤지만. 그 바닷가를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야말로 멍 때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는 생각 없죠?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라는 생각 없죠? 여러분 저 드라마 보세요. 막 설레는 드라마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이 설레잖아요. 내일이 아닌데, 난 앞으로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옆에는 이 남편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딴 남자는 내 인생이 없는데, 확실한데도 이상하게 설레요. 이상한 남자, 그 TV 안에 들어있는 그 젊은 남자, 내 아들 뻘밖에 안 된 남자를 보고도 설레요. 왜 설레는지 아세요? 사실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나이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생각할 때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정확히 모르세요. 왜냐면 어릴 때 이걸 올리고 이런 걸 잘 모르거나 또 이렇게 늦춰서 올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보면은 옆에서 보면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편케 사신다 싶은 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뭐 나이 때문에 약간 이럴 일이 있으면 나이를 한 네다섯 살 딱 올려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 친구분들을 보면요, 되게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아버지한테 형님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법적인 뭐 때문에 되게 낮춰야 되는 일이 생길 때는 확 낮춰가지고 몇 살이라고 얘기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도 내 나이 몇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호적에 들어가 있는 나이는 진짜 내 나이가 아닌 게 확실하다. 명백하게 확실하다. 그게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이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몇 살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야, 내가 이제 나이 지금 58, 59이야. 야, 내년이면 내가 이제 60이 넘는구나. 왠지 그 느낌이, 이게 20대와 30대가 다르듯이, 50대와 60대는 약간 느낌이 어쨌든 환갑이 나는 것 같고 이러면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60이 딱 돼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내 한생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막 그 갱년기가 심한데 더 우울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일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아직 57이다 이런다면, 그 생각이 만든 분별이었잖아요. 자, 이런 약간 좀 어이없는 비유를 드는 이유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나이가 없습니다. 그죠? 거울을 보고 주름진 얼굴을 볼 때, 또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한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을 딱 봤는데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는 제가 아직 되게 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를 만나러 가서 딱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하던 이미지 속에 한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앞에서 이 얘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잘 지냈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꽤 오래 전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디 모르는 사람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들이 뭐 어느 고등학교 다녀요? 뭐 어느 대학교 다녀요? 대학 갔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애가 아직 유치원 이제 막 갈라 그랬는데.
그럼 친구를 보고도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처럼 사실은 나이가 본래 없어요. 제가 그냥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나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 생각이 나이라는 게 본래 모든 상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스님인데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택시 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그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니까 젊은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머리도 짧은 젊은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이 옛날 생각나신 거죠. 야, 요즘에 군생활이 어때? 할만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약간 욱 하고 언제 봤다고 스님한테 반말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다가 가만 내 몸을 보니까 스님이 아니더라고요. 군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상을 일으킬 때,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분별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가난하다 부자다, 내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 다 분별심입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니까 나다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있을 때요, 나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냥 새소리가 들릴 뿐이고 그냥 바람이 불어올 뿐이고 그냥 눈앞에 이 아름다운 장엄한 풍경이 펼쳐져 있을 뿐이고 바닷가 위로 해가 떨어지는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온몸으로 마주할 뿐이에요. 여기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너다 나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입이 탁 막히고 생각이 딱 멎으면서 그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광안리도 좋은데 저쪽 해운대 쪽에 보니까 낙조를 그쪽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답대요. 그냥 그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생각이 탁 멎고 그냥 그것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문득 바라볼 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멎는 것 같고 그 무라일체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저게 난지 내가 저건지도 모르게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생각이 딱 멎은 순간이 사실은 내가 없는 순간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나예요. 그때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실제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보는 내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낙조의 풍경이 있잖아요. 내 눈이 없으면 낙조의 풍경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건 동시생 동시멸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동할 때 사실은 그 아름다운 풍경 그것이 나예요. 이 눈이 내가 아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들려오는 이 새소리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진정한 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나고 진정한 불성이고 진정한 자성이고 진정한 부처다. 무엇을 바라보든 그 바라보는 게 나예요. 사실은 무엇을 듣든 그 듣는 게 나고 느낄 때 느끼는 게 나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나고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둘로 쪼개지지 않는 불이법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실상입니다. 불이법의 자리. 이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 아, 저쪽에 있는 죽비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다예요.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내가 실제 저쪽에서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들었을까요? 그렇게 둘로 나눠질까요? 그거는 판단 분별이고요. 그냥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경험될 뿐이죠. 이처럼 사실은 인연 따라 펼쳐져 있는 이 온 우주 법계 전체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둘이 아닌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다. 저 보이는 낙조가 있고 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진실한 법계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법계예요. 오로지 한 마음이에요.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또 뭐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유마경 같은 데서는 그 국토와 내 마음이 하나다. 부처와 국토와 마음은 하나다. 이 세상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 진실한 법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다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항상 생각을 하지만 둘로 나누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닌 하나임의 불이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든 듣는 경험을 하든 생각하는 경험을 하든 모든 삶 자체가 고스란히 법이에요. 고스란히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로 경험됩니다. 하나라는 것도 말이고요. 그냥 이러할 뿐이죠. 이러한 경험일 뿐이죠.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러지 둘로 나누지 않는 이 인연 따라 펼쳐져 있는 이 하나의 진실에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그냥 이렇게 삶이 펼쳐져 있어요. 항상.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있는 이대로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이 막 완벽한 어떤 삶으로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일으켜서 나는 몇 살이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졌고 이제 좀 있으면 늙어갈 거고 나는 좀 가난하고 내 자식은 어떻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가 진짜 내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할머니들도 그래요. 할머니들도 젊은 청각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괜히 흐뭇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 다른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의 의식은 애들의 의식과는 완전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의식,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기만의 의식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그걸 무분별지라고 그럽니다. 무분별지. 무분별지를 반야지혜라 그래요. 분별하기 이전 이렇게 새소리를 그냥 경험하는 둘러 나뉘기 이전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라는 게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지만 새소리는 들리고 눈에 장엄한 일출은 보이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이 모든 게 경험돼요.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해요. 어차피 분별하지 않더라도 다 일어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세상 모든 일을 인연에 응해서 그대로 인연 따라 하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긴 하는데 인연에 응하긴 하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둘이 아닌 이 불이법의 자리, 중도 실상의 자리. 뭐 이름이야 뭐라고 붙여도 뭐 무슨 본래 면목의 자리라고 하든 본성의 자리라고 하든 이 자리라고 하든 그냥 이 자리라고 하든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아들 보고서 그냥 좋아하는 그때 나이가 없잖아요. 그런 그 분별을 따라간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잊어요. 저절로 그냥 잊어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래서 명상 같은 걸 하라고 하는 이유도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있으면 뭐 몸을 관찰하는 명상을 한다. 그러면 몸이 결리는 느낌을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냥 알아차리기만 할 때 그냥 이게 호흡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나갔어. 이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도 내려놓으면요. 들숨, 날숨 이렇게 알아차려지지 않죠. 그냥 어떤 움직임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사실은. 이 몸을 기준으로 여긴 아니고 여긴 바깥이야라고 하면 들어왔어, 나갔어지만 사실은 어떤 움직임이
경험될 뿐이죠. 몸에서 결리는 느낌이 일어날 때 엉덩이와 방석 사이에 압력감이 느껴질 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가 방석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냥 알아질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알아져요. 그 알아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그 자리에는 나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없습니다. 어디서는 뭐 제로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대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냥 소리가 나면 듣고, 눈을 뜨면 보이고, 다 자유자재로 해요. 그런데 그냥 보일 뿐, 그냥 들을 뿐,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맞다 틀리다 길다 짧다라는 이 개념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것뿐이지. 이걸 길다라고 고집할 필요도 없고 짧다라고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인생은 그냥 펼쳐질 뿐이지 좋은 인생도 없고 나쁜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좀 감을 체득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없어져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저렇게 살아야지, 난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급해는 뭐하면서 이거 안되면 절대 안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난 저걸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은 반드시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이 일을 해도 좋고 저 일을 해도 좋고, 이 일을 못해도 좋고 저 일을 해도 좋고,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항상 인연에 응해서 인연에 따라 그냥 적절하게 반응을 잘해요. 근데 오히려 분별이 없으니까 더 반응을 잘합니다. 더 순수한 에너지가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더 큰 힘으로. 그런데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이대로의 결과만 늘 일어나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스님, 이것도 요즘에요. 저 이태원 사건 때문에 이러다가 또 법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법회 못하면 어쩌죠? 법회 못하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법회 하면 하는 것이 진리고, 안 하면 아는 것이 진리고. 저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스님, 이제 올 연말까지 금연사 주지하신다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인연따라. 그냥 인연따라. 인연 주어지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보니까 그게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거예요. 난 이런 걸 해야 돼. 난 이런 거 할 때 좋아. 난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난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다 자기 생각,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자기가 있을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살아갈 뿐이에요. 인연에 응해서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뭐 서울에 가서 제가 무슨 뭐 명상센터를 내든, 아니면 뭐 어디 저 지방에 어디 조그만한 절에 암자 같은데 그냥 조용히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인연이 돼서 만약에 가든, 예를 들어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니면 막 엄청나게 막 나와는 좀 잘 안 맞는다고 느낄 법한, 여러분들 저한테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스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더라도 이런 거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어디 뭐 예를 들어 엄청 바쁜 일을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바쁜 일을 하면은 법문을 유튜브에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부산도 떠나고 예를 들면 내 인생 내가 모르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은 안 해야지, 이런 일은 해야지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제는 막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반드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발심은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발심은 있지만 그걸 고집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옛날엔 이런 건 잘하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노가다를 하도 많이 해서, 노가다 하는 걸 되게 좀 한동안은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되게 싫어.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정말 햇볕 아래서 맨날 삽질하는 노가다를 아버지가 그 토건사 사장이셨다 보니까 인원 하나 덜 쓰려고 저 아들들 셋이니까 아들들을 맨날 주말마다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새까맸어요. 그래서 제가 섹시맨이라고 했다는 게 새까맣고 시꺼멓다고 섹시하다고 맨날 그랬는데 새까만 얼굴이 하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맨날 노가다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와 노가다 막 쳐다도 보고 싶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가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사실은 그냥 매 순간 눈앞에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등산 가는 건 괴로운가요? 아니 행복한가요?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등산 가는 거는 사실은 등산 갔다가 내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히말라야 거기를 어떻게 가지? 힘들지 않을까? 이건 생각이에요. 사실은 실제 등산을 간다면, 실제 히말라야로 오른다면 그냥 눈앞에 한 발자국이 전부예요. 왜? 눈앞에 언제나 매 순간 눈앞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나라는 것을 정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분별을 따라갔을 때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다, 너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삶은 언제나 이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할 일이 없구나, 그냥 인연에 반응하며 사는구나, 살면 되는구나, 그거 쉬게 돼요. 그런데 그냥 푹 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는 할 일 다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열심히 해요. 근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집착, 스트레스 이런 게 없이 그냥 즉한대로 반응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반응하고 살아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아요. 뭐 큰 원력은 있을지라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법계가, 법신 부처님이 그냥 알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맡겨라 이런 표현을 쓰죠. 내맡겨라. 이 내 개념이 내가 아니다. 이 분별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쉬어줘요. 왜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내가 고집하지 않으니까 내일 죽어도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언젠가 죽을 건데 언젠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죽을 건데 뭐 교통사고나 죽으면 괴로운 죽음이고 자연사함은 행복한 죽음이다? 이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똑같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죽든 똑같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토끼가 자연사하면 좋은 죽음이고 호랑이한테 잡혀먹기면 뭐 괴로운 죽음일까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죽음이에요. 그냥 자동차가요 아직 죽을 인연이 안 된 사람을 갖다 쳐서 죽이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해도 아직 죽을 인연이 안 된 사람은 그 상공에서 떨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죽을 인연이 된 사람은 그냥 잠자다가도 죽고 축구하다가도 죽고 자전거 타다가도 죽고 전혀 죽을 시점이 아닌데도 죽고 죽는 거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착각이 있을 때만 괴롭다라는 황망한 망상 분별이 일어날 뿐이죠. 저한테 아픈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픈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했어요. 마음 공부도 시작했고 왜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이걸 해결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좀 질환도 있고 막 공황장애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몸이 실제로 막 아픈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공부 저 공부 하다가 이 명상도 하고 이제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정법대로 잘 안 가지고요 자기가 아픈 걸 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똑같은 명상을 가르치는 곳 중에도 아 여기서 병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불교 비슷하면서 뭐 명상 비슷한데 여기서는 막
몸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 가면 몸에 병이 다 날 것 같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하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갔다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용하다고 용하다고 하는 곳을 심지어는 전화로 뭐 몇 분 몇십 분 얘기만 하는데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전화 상담만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가지고 뭐 몇 시간 하고 오면 혹은 1대1로 하고 오면 또 뭐 몇백만 원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20년간 정말 좋다고 하는 모든 용하다라는 뭐 무슨 사람 뭐 병 고치는 사람들에서부터 명상하는 데서부터 무슨 또 명상이나 이렇게 영성을 가장하면서 이렇게 무슨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딱 명쾌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드시 날 수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돈을 또 이렇게 달라고 하고 한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 준 것만도 뭐 몇 억이 넘게 나간다. 그쵸?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단체를 한번 곳들을 찾아가 보셨어요? 몇 개라고 셀 수 없습니다. 그냥 뭐 하여간 다 가봤으니까.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낫습니까? 뭐 여쭤봤더니 어떤 곳은 조금 좋아지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곳들은 조금씩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또 돌아가고 좋아지다가 또 돌아가고 그게 여태까지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유튜브로 스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법문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 그럼 제 법문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아세요. 아, 스님은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알아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아, 스님은 그 딴 분들은 이렇게 낫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은 아픈 걸 받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아픈 걸 나으려고 하는 추구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 아픈 속으로 뛰어들어라. 완전히 아파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 아픈 걸 낫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 않느냐? 명상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깨달음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지 않았느냐? 이 병을 낫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찾아봤지 않느냐. 그것은 저 건강이라는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는 지금은 질병이라는 나는 문제야라고 나를 중생이고 문제야라고 결론 짓고 저 문제 없는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그건 유의 조작이다. 불이법이 아니다. 이법으로 둘로 나눠 놓고 분별하는 것이다. 근데 건강한 상태를 정해놓고 나는 건강한 상태로 가야 돼. 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완벽한 그 상황으로 도착해야만 행복해지지 않느냐. 근데 20년 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왜 안 됐을까요? 그게 바로 분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 모든 괴로움은 분별에서 온다. 둘로 나누는 거에서 온다. 근데 이걸 속으로 낳고 싶었는데 겉으로 뭘 했습니까?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둘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왜? 병에서 나아야 돼 하는 그 집착. 이 병은 없어야 돼. 이 병은 나에게 나쁜 거야 라는 생각. 그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를 병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불이법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둘로 쪼개놓고 저쪽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분별망상의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 분별망상을 향해 쫓아갔던 거예요. 겉으로는 이 병을 없앨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병을 더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돈 달라는 게 아니다. 여기 절에 굳이 오라는 것도 아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차라리 안아주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올 필요도 없다.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뭐 아니면 뭐 뭘 하라는 거, 이걸 하래 저걸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는 거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으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듣지 말고 그냥 설법 잘한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 불이법으로 진짜 이법으로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던 그걸 진짜 포기해버릴 수는 없겠느냐. 어차피 인생 두 번 살 것도 아니고 뭐 죽으면 어차피 죽으면 되지. 그래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이래야 된다는 게, 백척간두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한 발 더 나가면 죽는데 거기서 진일보해가지고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법에 그 정도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여쭤봤을 때, 스님 어떤 말이든 스님이 하는 얘기는 제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들을 테니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 번도 내가 지금 이 병과 함께 살겠다, 이 병 이대로 그냥 살겠다 하고 이 병을 없애야 되라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있느냐? 이 병이 왜 없어져야 되느냐? 이 병이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법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물결이 바다 위에서 파도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흡수해서 이걸 그냥 살겠다. 병으로 그냥 살겠다. 병과 하나 되겠다.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은 참된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병과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둘로 나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 이거 자체가 나였구나. 내가 어디도 도망갈 수 없구나. 법에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분별로 도망갈 수는 있어도 법의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법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둘로 나눠놓고 둘로 나뉜 자리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법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이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방식, 어찌 보면 나보고 그냥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식. 왜, 어차피 믿자 운전 아니에요? 어차피 20년 동안 아팠는데,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플 건데 어차피.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진료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병원 갈 건 그대로 가시고 약 먹는 건 그대로 드시고 할 건 하시고, 그러나 마음으로, 이게 마음 공부다. 이건 몸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걸로 그냥 살겠다. 추후도 내가 이제 병 없애가지고 멀쩡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좋은 삶인가? 아프면 아픈 게 좋은 삶이에요. 아픈 대로, 지금 이대로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여 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법문에 분명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는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신이 나서 딱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찜찜하게, 그럼 나 죽으란 소린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중에 한두 달 있다가 또 전화 오시는 분도 계세요. 스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스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라는 말이, 스님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낫겠지, 이 미세한 추구심이 여전히 발동되는 거예요. 미세한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 여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과 함께 살려라고 했는데 뭔 실패가 있어요. 아픈 곳이 법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진정으로 불이법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근원적인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원적인 치유가 드러납니다. 왜? 모든 뭔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해소되기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소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해소되면 그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해소됩니까? 용광로에 뭐든지 던져 넣으면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용광로가 되잖아요. 이걸 집어 던져 보세요. 이거의 고유성이 남아있어요? 그냥 용광로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야만 해결이 돼요. 하나가 돼야만.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바닷가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 소금은 없어요. 그냥 바다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하나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게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낫겠지 하고 또 하는 미세한 분별이 또 작동된단 말이죠. 그런 거 완전히 나를 놔버리고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냥 이 법에 헌신하겠다. 내가 법에 헌신하다 죽겠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의 정신으로 공부해야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니까. 내 인생에 죽음은 괴롭지만 이 공부를 해서 딱 해탈해버리면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완전히 건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뭐 고혈압으로 죽고 당뇨로 죽고 뭐 여전히 담배 계속 피워서 폐암으로 죽는 뭐 성자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큰 스님들 중에도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죽고 어디가 안 좋아서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많죠. 당연히.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처님도 안 좋은 음식 드시고 막 복통설사를 막 몇 달 동안 하다가 열반하셨어요.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네요. 아무리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부처님 몸에 들어가면 딱 깨끗한 음식으로 바뀌어야지만 부처님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죽는 바가 없습니다. 망상의 세계가 죽는 거지, 망상의 분별이 죽는 거지, 여러분의 진정한 본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털끝만큼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 천 개가 여기 동시 떨어져도 내 몸이 가루가 돼도 여러분의 진정한 자성은 결코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고 마음 공부를 하셔도 좋다. 너무